사람이 나이가 듦에 따라 얼굴이 뭐 주름도 생길 수 있고 탄력도 떨어지죠. 이런 것들을 되돌리기 위해서 뭐 써마지 울세라 같은 것을 이제 해볼 수 있는데 문제는 각각의 환자분에 따라서 상황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통증이 너무 부담되시는 분도 있을 거고요. 어떤 분들은 내가 일상생활, 직장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운타임이 거의 없어야 되는 경우도 있죠. 뭐한 번에 끝내길 원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여러 번 나누어서 통증을 줄이면서 또는 탄력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색소도 같이 좀 좋아지면 좋겠다 등 여러 가지 각각의 상황이 있을 텐데요. 오늘은 그 전통적인 울세라 써마지가 아니라 조금 다른 방식, 1064 롱폴스 레이저와 어빔야그 프락셀을 이용해서 피부, 얼굴의 잔주름, 탄력, 그리고 손등에 대해서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또 각각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하나씩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노화가 된다는 것을 크게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로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오랫동안 자외선을 받고 자연 노화에 의해서 진피층인 콜라겐 양이 줄게 되고, 그러므로서 피부가 거칠거칠해지고 탄력을 잃게 되죠. 또 오랜 기간 자외선을 받다 보니까 피부에 약간 색소도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러한 노화를 우리가 완벽하게 돌릴 수는 없지만 줄일 수는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대표적인 게 써마지가 대표적이지만 문제는 비용이 만만치 않죠. 그리고 한번 시술할 때약 3, 40분 오랫동안 하게 되고 통증은 어느 정도 있는데요. 내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통증도 어느 정도 뭐 심하지 않은 그런 것들을 원하는 환자분을 대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자, 대표적으로 할수 있는 것들이 1064 롱폴스 레이저와 어빔야그 프락셔널 레이저가 있습니다. 각각을 보면 롱폴스, 1064 롱폴스는 다운타임이 사실 거의 없는 레이저라고 보면 되고요. 어빔야그 레이저는 프락셔널하게 레이저가 피부 겉에서부터 미세하게 점상으로 파괴를 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다운타임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운타임 있으면 안 좋은 거 아니에요라고 하지만 모든 것이 약간 조금 힘든 부분이 있으면 좋은 점도 있겠죠. 어빔야그를 이용하면 피부의 겉부분을 약간 살짝 태우기 때문에 색소도 좋아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두 가지를 논문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것이 맞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자, 첫 번째로 어빔야그 프락셀의 원리가 어떤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어빔야그 레이저는 피부에 미세한 손상을 주게 됩니다. 빛처럼 레이저가 나타나게 되죠. 써마지랑 좀 이따 말씀드릴 1064랑 다르게 피부 표피에서부터 진피까지 동시에 우리가 계획된 손상을 주기 때문에 진피를 자극해서 콜라겐을 늘려줌과 동시에 표피에도 미세한 손상을 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색소에도 도움이 되는 레이저입니다. 업냐고 프락셀 하니까 또 떠오르는 게 있죠. CO2 프락셀이 있습니다. 다만 CO2 프락셀은 업냐고에 비해서 각각 빔 주변으로 열 손상이 조금 더 크기 때문에 효과는 조금 더 좋죠. 하지만 그것만큼 다운타임이 좀 큽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얼굴의 탄력과 피부 결 개선을 위해서 CO2 프락셀을 쓰기에는 약간 좀 유행이 지난 것 같고 보통은 피코 프락셀, 업냐그 프락셀 정도를 쓸수 있는데 오늘은 제가 업냐그 프락셀 말씀드린다고 했죠. 즉, 업냐그 특성상 주변 열 손상이 적기 때문에 비교적 침습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다운타임이 그렇게까지는 크지 않습니다. 자, 표피와 진피를 동시에 자극을 한다. 업냐그 프락셀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1064 롱펄스 레이저인데요. 뭐 대표적인 게 젠틀맥스 클라리티, 티타늄 리프팅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거기에는 세 가지 파장대가 들어있는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파장대가 바로 이1064 롱펄스 파장대입니다. 여기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롱펄스 1064는 진피의 거의 바닥까지, 지방층 근처에까지 도달할 수 있는 파장대고 롱펄스라는 방식으로 사용하게 되면 뭔가 따뜻하게 또는 뜨겁게 열을 더 많이 줄수 있죠. 한마디로 진피 전층에 걸쳐서 콜라겐에 열을 줄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롱폴스 레이저의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다운타임이 거의 없다는 장점이 있죠.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어떤 표현일까요? 아까 제가 업냐그 프락셀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표피에도 어느 정도 자극을 주기 때문에 색소에 영향을 미쳐서 피부가 약간 밝아지는 특징이 있지만 1064 롱펄스 레이저는 이것 자체로는 색소에 대한 효과는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저1064 롱펄스 계속 받아봤더니 피부가 좀 하얘지던데요? 라고 말하는 것은 왜 그런가 하면 진피 전층에 걸쳐서 열을 주게 되고, 그러므로써 새로운 콜라겐이 유도되고,
그러면서 피부가 팽팽해지면 피부가 환해 보이는 그런 것을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지만 1064 자체는 진피의 콜라겐을 늘리는데 더 중점된 레이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 가지 피부의 결과 탄력을 주는 여러 가지 레이저가 있지만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그럼 두 가지 중에 어떤 게 조금 더 효과적일까요? 재미있는 논문이 있더라고요. 같은 분이 논문을 내셨는데 얼굴과 손등에 엄니아그 프락셀과 1064 롱펄스를 조사해서 어떠한 개선이 있었는지 비교한 논문입니다. 자, 첫 번째 사진은 62세 여자분인데요. 자, 왼쪽에는 1064 롱펄스를 했고 얼굴 오른쪽에는 엄니아그 프락셀을 했습니다. 자, 치료 전, 치료 후 사진을 보면 어느 쪽이 조금 더 좋았는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둘 다 많이 좋아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 달 간격으로 세 번을 했던 사진이고요. 다음도 61세 여성분인데요. 자, 치료 전, 치료 후 둘 다 얼굴이 전반적으로 탄력이 증가하고 피부결이 개선되고 모공도 약간 좁아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옆모습도 한번 보시죠. 68세 여자분이었는데 각각 치료 전, 치료 후 저는 육안으로 봐서 어느 쪽이 조금 더 좋다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둘 다 아주 좋은 효과를 보여주고 있고요. 둘 다 첫 번째 시술 때 30% 정도의 만족도와 세 번째 끝났을 때 약 40% 정도의 만족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선생님 둘 중에 저는 어떤 거 받으면 되나요라고 지금 사실 묻을 수밖에 없죠. 다운타임 측면에서는 아까 말했지만 1064 롱폴스 레이저는 다운타임이 사실 거의 없다라고 보면 되고요. 어브냐그 프락셀은 약간 점상으로 마치 이렇게 깨갛기듯이 약간 미세한 딱지가 지게 됩니다. 하지만 기존의 CO2 프락셀에 비해서는 확실히 다운타임이 적습니다. 왜냐하면 어브냐그 특성상 주변의 열 확산이 적기 때문입니다. 이걸 정리하면 피부에 어느 정도 약간 60대 정도 되면 얼굴이 약간 검버섯도 있고 잡티도 있잖아요. 당연히 우리가 레이저 토닝을 해야 되겠지만 어브냐그 프락셀을 하면 색소에도 어느 정도 도움은 될 수 있고요. 당연히 내가 다운타임을 감안할 수 있다. 얼굴이 특별한 색소도 없고 나 다운타임 전혀 있으면 안 돼요. 제가 오늘 시술 받고 월요일에 출근해야 돼요. 라고 한다면 1064 롱폴스 레이저가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논문은 같은 저자의 다른 논문인데요. 아까 말했지만 같은 방식으로 손등에 대해서 시술을 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조금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손등은 얼굴에 비해서는 같은 레이저를 시술했을 때 조금 더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얼굴에는 피지선이 많기 때문에 웬만큼 자극이 와도 잘 회복이 되는데 손등 피부는 좀 얇고 피지선이 발달이 덜 되어 있기 때문에 자칫 너무 강하게 하면 색소가 좀 더 진해진다든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각각 사진 바로 보시죠. 자, 위쪽에 있는 손 사진이 1064 롱펄스를 시행했던 사진이고요. 자, 아래쪽이 어브냐그 프락셀을 이용한 사진입니다. 역시 시술은 한 달 간격으로 세 번을 했고요. 둘 다 아주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피부 콜라겐을 자극했기 때문에 피부 결이 좋아지고 약간 모공도 좁아지고 피부가 전반적으로 환해진 것을 볼 수 있고 객관적인 그래프를 봐도 둘 다 거의 비슷한 정도의 개선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도 제 손 얼굴에 여러 가지 레이저를 조금 테스트 삼아서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전에 한번 피코 프락셀을 제 손등에 주기적으로 해봤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프락셔널한 방식은 어느 정도 손이 빨개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감안할 수 있는 분들은 피코 프락셀 또는 엄냐그 프락셀을 하는 것이 좋겠고 역시 내가 다운타임이 확실히 좀 적어야 된다. 그런 경우에는 1064 롱펄스 레이저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조금 생소하게 엄냐그 프락셀과 롱펄스 1064 레이저를 이용해서 피부의 콜라겐을 늘리고 그럼으로써 피부 결이 증가하고 조금 노화가 좀 억제되는 또는 개선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자, 우리가 뭐 항노화 하면 무조건 써마지, 뭐 버추아레프, 피코프락셀 이것만 답이 아니라 여러 가지 각각의 레이저들은 그것만의 각각의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 나 복잡해요. 전 외국에 살기 때문에 한국에 왔을 때 딱 한 번에 뭐 끝내야 됩니다. 하면 뭐 써마지가 좋을 수도 있겠고 나는 너무 오랫동안 40분 동안 통증 못 견디겠어요. 또는 여러 번 나눠서 좀 부드럽게 하고 싶어요 하면 1064 롱폴스가 있으면 되겠죠. 손등에 보니까 여러 가지 약 검버섯 같은 잡티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을 같이 동시에 없애고 싶어요 라고 하면 피코 프락셀이나 어브냐그 프락셀을 사용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여러 가지 방법을 잘 조합하면 환자분의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통증을 두려워하는 분, 다운타임이 없어야 되는 분, 한 번에 끝내야 되는 분 이런 것들을 잘 조합해서 우리가 좋은 결과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다만 제가 여러 번 반복드리지만 피부과 가서 선생님 저 얼굴에
없냐고 플러스 해주세요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제가 큰 총론적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정확하게 어떠한 방식의 레이저를 사용할지는 여러분 가까운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 병원에 내원해서 선생님과 잘 상담을 통해서 가장 적합한 방식의 치료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여러분의 피부과 전문의 닥터페이프스 유동규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